그래서 좀 시기별로 나누었어요. 내가 트리륨의 역량을 향상시켜온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 시기별로 살펴보는 성장 과정이라고 제목을 지었고 일단은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년기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공감해 나가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볼게요. 애기 때 완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목소리 같은 거를 정말 중요해 이러면서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목소리 읽기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책을 읽는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책을 읽는 분이셨고 제 주변에는 책을 읽는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책을 읽는 언니 오빠들이 많다는 점, 부모님이 계신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잠깐 오셨었지만 대안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설립 멤버로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책 읽기와 글쓰기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동화책이라던가 그리고 뭐 문학책 다양한 약간 읽을 수 있는 거리들을 천천히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내가 트리륨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체계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그냥 낙서라고 읽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책을 읽는 공간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보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주로 엄마와 활동을 했어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학교에 단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언제 가봤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갔었어요. 6개월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이외에는 모든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하는 홈스쿨을 진행을 해봤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의 시간은 어머니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학교를 6개월 동안 다니고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나갔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어머니가 유아교육에 관련되어서 그거를 전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과 글쓰기와 그림, 감성적인 활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낙엽짓기 놀이도 하고 되게 창의적인 유치원을 비록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약간 가치 있는 학습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 많은 초등학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생, 저의 초등학교 시절은 요 네 가지 키워드로 맞춰가지고 중심 핵심 키워드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아까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1학년 1학기 어를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여기 있는 게 지금 아침학교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해오던 그 독서 공동체라고 할까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책을 읽다가 학교를 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독서와 글쓰기를 진행해왔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저보다 언니 오빠들 혹은 나의 또래들이 존재했었는데 내가 지금 7살 때는 아무도 유치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고 근데 8살이 되자마자 다들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예쁜 책가방 사고 예쁜 필통 같은 거 사고 그러니까 사실 예쁜 책가방을 사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갔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에 막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호야 너는 홈스쿨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치원 때도 그런 공동체라던가 그런 건 전혀 가지 않고 엄마 아빠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친구가 책가방을 산 걸 보고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다들 뭐 반 배정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에 끼고 싶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침 학교에 참여하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걸 보고 1학년 1학기를 다녔는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좀 모범생이에요. 어렸을 때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책가방을 굉장히 딱 챙겨놔요. 시험이 있으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고. 물론 다 100점 맞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좀 강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님이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시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 홈스쿨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좀 홈스쿨을 해오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는 유치원 때보다는 본격적인 독서 글쓰기 학습이 점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여기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이 있는데 저게 시기별로 있는 거예요. 분홍색은 1학년 때, 노란색은 2학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노트들을 보면 아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워크시트로 딱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독서 글쓰기 학습을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학습 공동체가 많았어요. 이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홈스쿨을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홈스쿨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침학교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라는 거는 내가 부모님이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독서와 글쓰기를 함께 진행을 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던 독서지도 자원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네 친구들에게 한글 가르쳐주기, 그리고 질문지 만들어서 무언가를 요약해보고 글 쓰고 감상문을 써보는 학습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인 문학 독서 글쓰기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저가 정말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집중했을 때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원래는 이거보다 많은데 그냥 일기와 독서록을 제가 주로 했었던 것들을 가져왔어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전에 쓰는 거, 그리고 독서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학습이었는데 요 두 개만 했어요. 사실상 요 두 개만 했었고, 그리고 이것 외에는 월요일마다 홈스쿨 친구들이 모이는 학습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과제,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과제 정도만 수행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져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고 하다 보면 하기 싫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재미가 없었어요, 이때는. 왜냐면 시키니까 하는 거고 부모님이 중요하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때부터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세요, 부모님. 너는 이런 이유로 책을 읽어야 된다 라는 말도 그렇지만 이 워크시트가 되게 다양하죠. 여기 있는 것보다 사실 원래 더 다양한데 이거를 다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직접 제작. 그래서 이 노트를 끝내면 또 새로운 노트가 생긴다 라는 마음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나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됐던 이유도 있죠. 그래서 그냥 의문을 던져요. 이걸 내가 계속 왜 해야 되지? 의문을 던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나가야 돼서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빌더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은 월요일마다 홈스쿨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학습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독서 캠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2주 혹은 3주 동안 합숙을 해요. 합숙을 하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잠들기 전까지 정말 읽고 쓰기만 해요. 2주? 3주 동안.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하다 보면 내내 재미없지만은 않거든요. 하면서 내가 2주 동안 정말 독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느는 것도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함께 옆에 일단은 모든 친구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이런 주변에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같은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책 읽기와 글쓰기가 재밌었던 적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학습 공동체가 저에게 줬었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